한강에서 숨진 손정민 씨의 친구 측이 처음으로 17쪽 분량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진실을 숨긴 게 아니라 만취해서 기억 못하는 것이라며 각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 아버지는 진정한 사과 없이 의혹을 벗는데 급급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반복되는 돌출 발언에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5,700만 원 선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5,100만 원까지 주저앉으며 10%나 급락하게 됐습니다. 관세청사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이전을 추진했고 직원 수십 명이 공무원 특별 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시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정당으로는 처음으로 5.18 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5.18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두꺼운 벽이 허물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2명의 최다 사망자가 나온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폭격을 가자지구에 퍼부었습니다. 양측의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지만 이스라엘은 8일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노래주점에서 접객원과 술판을 벌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해당 학교 전체가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뉴스8 동정민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야 말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탄 하루였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량 처분하겠다는 뉘앙스의 여섯 철자 이 한마디에 가상화폐가 급락했다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또 다소 반등했는데요. 지난달 8,100만 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시세는 어느새 5,000만 원 초반대로 떨어졌고 위태위태한 상황에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유빈 기자입니다.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 5,700만 원 선이었던 비트코인이 새벽 5시 반쯤 5,500만 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아침에 잠시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곤두박질칩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단 댓글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머스크는 한국 시간 새벽 5시쯤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라는 글에 정말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 하나로 비트코인은 10%가량 떨어져 5,100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들도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카톡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뭐 난리 났더라고요. 주변에서 뭐 머스크 애들 욕도 많이 하고 마이너스 한 25% 정도. 그런데 10시간 뒤 머스크는 또 다른 댓글을 남깁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머스크의 변덕스런 댓글 행보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종일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특정한 사람은 너무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되는 것이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가치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지금 너무 미흡하니까. 투자자들은 다시 반등할 거란 기대를 놓지 않으면서도 3년 전 폭락했던 상황이 재현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한 거는 이제 3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코인으로. 근데 그때 마이너스 한 7, 80% 떨어지고 나서 근데 반등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사실 불안이어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머스크 리스크에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더니 멍멍이가 달 보고 짖는다며 도지코인을 띄웁니다. 오늘 새벽에는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모두 팔 거란 글에 정말이란 댓글까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가상화폐 시장이 뒤치락 엎치락합니다. 급기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까지 돌아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식 7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 사들인 금액은 그보다 작은 6,300억 원에 그쳤습니다. 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순매도로 돌아선 건 2019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서학개미들은 한 달간 1조 원 넘는 테슬라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랬던 투자자들의 태도가 바뀐 데에는 머스크 리스크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시세에 좀 연동되는 것도 조금 불안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장난을 치니까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좀 되긴 했고 최고 경영자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뭐 도지코인 얘기도 막 하고 그러면서 시세를 꼭 리딩하는 것처럼 한 기업의 CEO가 해야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주주로서 기분도 좀 안 좋았죠. 뉴욕타임즈는 머스크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주가도 더해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며 조기 긴축과 법인세 인상설 등의 영향으로 올 초 900달러까지 치솟았던 테슬라 주가는 현재 6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부동산 민심을 되찾으려는 여권 움직임 전해드립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이 급한 숙제죠. 당장 재산세 과세가 다음 달 1일로 임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까지 나서서 재산세와 거래세를 낮춰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 7개 구의 구청장들이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 참석해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그 불편함보다는 급작스럽게 또 많이 오른 그런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관련해서 민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을 취득해도 세금이 많이 늘어나고 보유해도 늘어나고 또 양도해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매물이 시장에 나오려면 지금 거래가 되려면 좀 거래세 완화를 해야 된다. 재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모두 낮춰달라는 겁니다. 오늘 참석한 구청장들은 노원구와 강동구 등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훌쩍 넘은 곳과 집값이 비싼 강남구, 송파구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내 친문 진영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은평구 출신임에도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고연령층 재산세 완화 등을 요구했지만 강 의원은 보유세 강화를 주장한 겁니다. 정반대 요구에 부동산 특위는 일단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세제 문제가 너무 꼬여있고 복잡해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세금이라는 건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탁 풀어제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6월 국회 때 소급 적용 방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이 와중에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부동산 특혜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도 아닌 관세청 소속기관이 세종시에 신청사를 지었다 정부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직원들은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수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리원이 171억 원을 들여 지난해 준공한 세종시 신청사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전청사 공간이 부족하다며 예산을 따내 세종시에 신청사를 세웠는데 행정안전부가 이전할 수 없다고 통보해 1년째 비어 있습니다. 이전 대상기관 제외라고 고시에 적시돼 있는데 이전하려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사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이전 기관 공무원 자격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습니다. 관평원 직원 5명이 지난 2017년 3억에서 4억 원에 분양받은 세종시 한 아파트는 시세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보통 팔고 해요. 분양가의 2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동호수의 경우 지난 2월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강규가 나오는 물건이면은 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시세 맞아요. 그게 뭐 터무니없이 높은 뭐 가격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관평원은 지난해 11월 결국 대전에 잔류하기로 했고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관평원 직원은 8명에 불과합니다.
권평원은 자신들을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한 행안부 고시를 몰라 공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세종시 특별분양을 신청할 당시에는 청사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희철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문제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내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총 5명입니다. 그런데 특수본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 성과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수사를 그만둔 이유가 무엇인지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12일 출범 이후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왔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투기 수익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반수하겠습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2,319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14명을 구속했고 25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대상자 중 국회의원은 5명인데 특수본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2015년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의 택지개발지구 인근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현직 의원이 아닌 회사원이라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가 아니었고 땅을 사기 전 이미 개발 호재가 공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친이 경기 광명신도시 땅을 사들여 문제가 됐던 양이원영 의원 역시 매입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인데 아직까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몇 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특수본 수사를 받는 의원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1명만 남습니다. 경찰은 강 사장으로 알려졌던 LH 직원 강모 씨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권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 성과는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신도시 교통 문제도 큰 과제입니다. 서부권 광역철도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되기로 결정되며 2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이 거세죠. 정부가 뒤늦게 GTX-D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민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박지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김포시청 앞에 빼곡히 들어선 차량들. 차량이 위엔 GTX-D 노선을 강남까지 직접 연결해달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광역철도망 계획 발표 이후 인천 검단과 김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뒤늦게 수습책을 내놨습니다. 김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부천까지는 GTX-D 노선을 이용하고 부천부터는 GTX-B 선로를 타고 환승 없이 여의도나 용산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출퇴근 지역이 서울 강서구와 마포구, 영등포구가 가장 많아 용산까지 연결해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남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꼼수 연장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김포하고 뭐 검단은 버림받은 도시인 것 마냥 아무것도 뭐 모르는 바보들만 사는 곳인 것 마냥 이렇게 무시하면 당연히 열받죠. 일부 구간으로 두 개의 이제 GTX가 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선로를 같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불편함.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GTX-D 강남 직접 연결이나 지하철 5호선 연장 외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오늘 2량짜리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열차를 타본 뒤 주민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GTX-D 노선을 포함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보도를 이어갑니다. 실종 당일 손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측이 3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죠. 왜 휴대전화가 바뀐 건지, 가족들이 모두 손 씨를 찾으러 새벽엔 왜 나갔는지, 신발은 왜 버렸는지 하나하나 해명했습니다. 먼저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정민 씨의 친구와 부모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은 A4용지 17장 분량. 가장 먼저 여러 의혹 제기에도 침묵해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구 가족은 손실을 끝까지 챙기지 못한 데 대해 변명조차 하기 힘들었다며 아무리 억울해도 유족보다 힘들 수는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유족에 대한 도리로 해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건 당일의 기억은 단편적인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옆으로 누워있던 느낌과 나무를 손으로 잡았던 느낌, 손실을 깨우려 했던 것만 기억하고 시간 순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행동 일부도 해명했습니다. 신발 밑창이 떨어질 만큼 낡은 상태였고 토사물까지 묻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친구가 집에 돌아간 뒤 손 씨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은 건 새벽 시간 결례가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건 친구가 충동적인 행동을 할까봐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 측은 경찰이 다소 무리한 조사를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조사 일정과 자료 제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면 조사와 프로파일러 면담 등 친구에 대한 조사만 6차례 이뤄졌고 경찰의 자료 제출 요구와 자택 수색에도 응했다는 겁니다. 친구 측은 손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측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친구 측의 입장문을 접한 손정민 씨 아버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작 궁금한 아들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자신들에게 쏟아진 의혹 해명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김지혁 기자가 손 씨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입장문을 본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친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없애는 데만 집중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손 씨와 친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42분간의 행적이 중요한데 아무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그 시간대의 거를 얘기해주지 않는 한 기존에 술 먹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은 똑같은 거니까. 사건이 발생한 지 3주나 지난 뒤에야 입장문이 나온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또 아들이 실종 상태였을 때는 물론이고 숨진 채 발견된 뒤에도 친구 측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초래돼서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되고 저는 안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사과한 적이 없어요.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손 씨 아버지는 제대로 밝혀지는 게 없을까 봐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불안하게 지켜봐야 되는 나는 불안하고 나는 희생자나 피해자에 가까운데. 경찰은 오늘도 손 씨가 실종됐던 장소를 중심으로 사라진 손 씨 친구의 휴대전화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손정민 씨의 친구가 낸 입장문이 손 씨의 당일 행적을 밝힐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제 손 씨 네. 친구의 입장이 오늘 처음 나왔는데요. 네. 무엇보다 핵심은 손 씨가 사라진 걸로 추정되지만 행적은 비어있는 이 42분이죠. 네, 맞습니다. 이 42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지난달 24일이죠. 밤 늦게 만나 이렇게 술을 사는 모습이 찍힌 두 사람. 다음날 새벽 3시 38분엔 두 사람이 공원에 함께 있었단 목격자 진술이 확보됐는데 새벽 4시 20분쯤엔 돌연 이 혼자서 잠들어 있는 친구를 깨웠단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렇게 집으로 혼자 귀가하는 이 친구의 모습이 담긴 CCTV까지 나왔죠. 결국 이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힐 핵심 열쇠, 두 사람을 다 봤단 목격자와 친구 혼자 있는 걸 봤단 목격자의 진술 사이 존재하는 이 42분의 시간차를 재구성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친구 측의 입장문에 이 42분간 있었던 일을 추정해볼 만한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까? 일단 근접한 시간대에 좀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새벽 3시 37분입니다. 친구가 부모와 통화한 구체적 내용이 나왔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여기서 두 사람은 손정민 씨와 친구를 말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봤단 이 목격자 진술과 상당히 비슷한 시각입니다. 1분 57초 정도 이루어진 통화에서 친구는 아버지에게 손 씨가 술에 취해서 깨우기가 힘들다고 말했고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잘 깨워서 집에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내용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새벽 4시 27분쯤엔 친구의 엄마가 이 귀가하지 않는 손 씨의 친구 아들에게 통화를 시도했다는데요. 이때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대는요. 친구 혼자 자고 있는데 위험해 보여서 깨웠다니 앞서 밝혀서니 목격자 진술과 상당히 비슷한 시각입니다. 그럼 이 42분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이 손 씨 친구가 명확하게 뭘 했는지 설명한 건 없습니까? 사실 오늘 입장문에서 가장 그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42분간의 행적을 유추해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여서 이 단편적인 기억밖에 없단 취지의 내용들이 좀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 그 17페이지 네. 그 입장문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17페이지에 담긴 내용, 이 42분이라는 시간 이후, 그러니까 새벽 4시 20분 이후부터 행적을 해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했습니다. 친구가 집에 귀가한 이후 왜 손 씨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이 친구의 가족 셋이서만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냐, 이 부분이 대표적인데요. 친구 측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 이유도 밝혔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부모가 서로 새벽 시간에 전화하기엔 다소 어려운 사이라는 점, 또 손 씨만 방치하고 친구 혼자 집에 돌아온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된 점 등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친구 측이다 보니까 이 친구 측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좀 줄을 이었죠. 그렇다 보니 구체적인 해명을 좀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 다만 제가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사건의 핵심인 42분간의 행적 이후의 일들에 대한 해명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발을 버린 경위, 또 이 빈소에 조문을 늦게 간 이유, 또 여러 가지 이 출처를 알 수는 없지만 뭐 가족 중에 유력 인사가 있다는 가족 설 등 이런 부분들이란 해명들 역시 이번 사건의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진위를 밝힐 핵심 시간대와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해명을 했습니까? 이 손 씨 친구가 왜 이 손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건지. 사실 앵커가 말씀하신 이 뒤바뀐 휴대전화라는 부분이 이 42분간의 행적을 좀 밝히는데 주요 단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손 씨의 휴대전화를 친구가 어떻게 갖고 갔고 또 왜 갖고 갔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려 한 흔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소지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또 손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억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도 좀 덧붙였는데요. 결국 실종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아 입장문을 내놓긴 했지만 손 씨 사망 경위를 밝히는 부분은 현재 목격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결과 발표가 너무 오래 걸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인천에서 노래주점 손님을 살해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34살 허민우입니다. 수사 속보는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래주점 손님 살해범 34살 허민우. 경찰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얼굴,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체포된 지 닷새 만입니다. 범행을 감추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본인의 자백과 현장 감식 자료 등 증거도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몇 번이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구속 만기일인 오는 21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허민우의 얼굴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허민우가 살해한 피해자의 1차 부검에선 턱뼈 골절과 출혈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을 의뢰해 밝히기로 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112 상황실 근무자와 피해자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경찰의 초동 조치가 부실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태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동경해 유학 온 학생이었는데 믿었던 한국인들이 배신한 겁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태국인 여성이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한국인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건 지난달 15일. 태국에서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던 20대 한국인 남성과 술을 마셨는데 이 자리에 동석했던 남성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고교 동창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성폭행이 일어났는데 여성은 범행 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성폭행하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류 등 한국 문화를 동경해 5년 전 한국 대학으로 유학까지 온 여성은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교동청은 되레 이를 크게 만들지 말자며 SNS와 전화로 설득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이틀 만에 성폭행 피해를 상담하는 해바라기 센터에 연락했지만 통역사가 없어 한국어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이 72시간 안에 성폭행 증거를 채취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한국어가 서투른 여성은 72시간 뒤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병원 이해해가지고 계속 기다렸어요. 72시간까지 그러고 다시 전화했는데 이제 잘못 이해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결국 여성이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혐의로 남성들을 각각 경찰에 고소한 건 사건 발생 뒤 12일이나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남성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죠.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유출자를 색출하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싸며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주 일부만 띄어가지고 일종의 토끼몰이식으로 몬 거 아니냐. 반드시 감찰을 통해서 이거는 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공소장에 적힌 조국 전 장관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유출자 색출을 강조한 겁니다. 검찰개혁이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검찰이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누가 공소장을 몰래 넘겼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측에 공소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내용이 공개됐고 공소장 편집꾼이라는 점을 들어 의도를 가진 불법 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에 따라 재판 전까지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기소가 완료됐고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만큼 내용 공개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발끈했습니다. 불법으로 볼 수 없다? 네.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에요?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야당은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문정부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검찰청에 공소장 등을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에 등록할 때 비공개로 설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요즘 여권 대선 주자들은 20대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공약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죠. 성년의 날을 맞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초청한 20대 청년은 이런 일침을 날렸습니다. 돈 준다는 공약에 속지 않는다. 정의와 공정을 중시할 뿐이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히려 요즘엔 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냐? 그 조롱과 비하의 이야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반석이라도 앉은 것처럼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전에 둔 20대 청년들은 가감없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당내 대권주자들이 성난 청년 민심을 잡겠다며 줄줄이 쏟아낸 현금 공약에 대해서도 단호했습니다. 세계 여행비를 뭐 한 천만 원씩 좀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지원을 해주면 제대할 때
사회 출발 자금 같은 걸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한 3천만 원 가능하다면. 성인이 됐는데 1억 달러의 팀장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될까? 청년들은 더 이상 이런 공약들에 속아 표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닐까? 비리가 생기면 민주당은 공정하게 처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외면하게 된 이유로는 주로 내로남불을 꼽았습니다. 가장 와닿고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요. 민심을 받아들여야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청년 지지율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20대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더 하락해 연령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민주당은 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해 쓴소리 경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하루 앞두고 추모제가 열렸는데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보수정당 최초로 유족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잘 왔다며 환영했고 초대받은 의원들은 얼음이 녹았다고 화답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운천 의원이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 들어서자 유족들이 손을 맞잡고 환영했습니다. 보수정당 최초로 유족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희생자들의 묘를 참배했습니다. 너무도 오래 기간이 걸렸습니다. 더 열심히 겸손하게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얼음이 녹았다는 데 대해서 너무 그냥 가슴이 아련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줬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과오가 있었습니다. 5.18 영령들께 저희들이 사죄드릴 부분은 분명히 사죄드리고 4년 전만 해도 보수정당 지도부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고 2년 전에는 망언도 나왔습니다. 제창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는 지난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호남 동행 전략에서 본격화됐습니다.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외연 확장이라는 정략적 접근에서 시작됐지만 지역주의 극복 노력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 7일 광주를 찾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내일 5.18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누구에 대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네요. 네, 야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신할 차기 대선주자 이름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 듯하다. 흑수저에서 시작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 대신 김 전 부총리를 대선 후보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이 별의 순간은 김 전 위원장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대권 도전의 기회를 뜻하죠. 오늘은 북한이 이 별의 순간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송국입니다. 별의 집에서 일어난 별지 서동. 천행으로 별의 순간을 붙잡았는데 이걸 놓칠 수 없지 않소. 별의 순간 타령은 그만하라요. 반기문처럼 당신도 반짝했다가 정당에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럼 내가 별지란 말이야? 그렇죠. 별지의 순간. 여기서 별지는 우리말로 별똥별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별똥별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저격한 겁니다. 북한이 별걸 다 하네요. 네. 일종의 풍자인데. 자, 윤 전 총장 대안이 김동연 전 부총리 말고 또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위기란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장이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차기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보시는 것처럼 1위를 차지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공식 활동을 시작한 뒤에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면 대안론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야권 대선 후보로 다 거론되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20대를 잡아라. 요즘 정치권에서 20대가 상한가인데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20대 표심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당대표 적합도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4%, 나경원 전 의원이 15.5%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선전은 2위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선 20대의 큰 지지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후보들도 20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웅 의원은 청년층이 즐기는 캠핑카로 전국을 누비겠다고 선언했고요. 김은혜 의원은 파격적인 리더십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자, 근데 저 후보 중에 저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죠? 뭐 네.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네, 유력 후보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도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은혜 의원은 세판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며 나 전 의원의 출마를 반대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통화해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어쨌든 자기 희생적인 도전이 돌려막기로 비워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대의원표가 많잖아요. 이 대의원을 뽑는 당원 중에 20대도 많이 있습니까? 네,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요. 대의원 20% 이상, 40% 이하가 만 45세 미만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20대 표심을 정말 잡고 싶으면 만 45세를 만 35세 정도로 확 낮춰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요즘 유럽에서도 20대가 주도하는 녹색당이 열풍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추세인가 봅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전교생이 비오는 날 코로나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학교 운동부 코치가 노래주점에서 접객원까지 불러 술판을 벌이다 코로나에 감염된 결과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빗줄기를 뚫고 우산을 쓴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재학생 810명과 교직원 등 890명을 상대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애 걸리면 이제 저희 식구들도 다 그런 거니까요. 위험하죠. 어제 이 학교 운동부 코치인 20대 남성이 확진됐는데 이 남성이 다수의 학생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생들 뭐 관련 체크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평상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쪽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부터 등교도 전면 중단돼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코치가 원주시내 노래주점에서 감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일행 등 3명은 일주일 전 이 노래주점에서 여성 접객원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여성 접객원 3명을 포함해 한 방에 있었던 6명이 모두 확진된 겁니다. 이용자 3명과 이용종사자 3명은 한 방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어 또 다른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노래주점에선 어제 40대 남성이 확진된 걸 포함해 손님과 종업원, 접객원 등 확진자 17명이 쏟아졌습니다. 주점에 손님으로 왔다가 확진된 사람들 중에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3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확진자들이 접촉한 대상이 많아 대규모 감염 사태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달리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규정을 다 지키며 시내에서 킥보드로 이동을 할 수 있을지 현장 카메라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면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범칙금 만 원인데요. 현장에선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광화문에서 홍대까지 직접 타보겠습니다.
제가 이 헬멧을 쓰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차로의 끝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데 출발 지점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 수월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백 미터도 못 가 멈춰섭니다. 여기서 타면 안 돼. 다시 자전거 도로로 옮겨서 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찾은 자전거 도로 위를 달려보지만 가다 보니 어느 순간 또 인도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또 인도... 차도 가야 돼요. 네. 아, 여기부터는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가장 끝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로로 나가자마자 갓길 정차한 차들이 보입니다. 아, 근데 저렇게 차가 앞에 갓길 정차되어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옆에 새로운 도로가 나타나 양옆 차들에 끼이기도, 옆에서 들어오는 차에 밀려나기도 합니다. 오, 차, 차, 차! 오, 버스! 결국 인도로 대피합니다. 잠시만요.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자전거 우선도로지만 끼어드는 차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광화문에서 중간 지점인 신촌까지만 약 50분이 걸렸습니다. 도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때는 더 막막합니다. 홍대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좌회전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서 아이고. 결국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서 갑니다. 공사 구간에도 어김없이 막힙니다. 자전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교통문제예요? 아니, 아니라고 모르겠네요. 위기를 대다가요. 드디어 도착. 광화문에서 연남동까지 8km에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원래 자전거로 34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인데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려고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민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차에서 막 클락션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인도로 또 올라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천 이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범칙금을 물면은 그 3만원 할 거의 한 6장이거든요. 그돈 안에는 남는 돈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은 좀 더 현실성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속도에 따라서 이제 교통수단들을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도로의 횡단 구성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함께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현장 카메라 여영규입니다. 의사 출신 이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화이자를 맞으면 괌 여행을 갈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못 간다는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정말 입국이 안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15일 괌의 격리 지침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받을 수 있는데 미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백신 화이자, 모더나, 얀센 접종자가 해당됩니다.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괌에 못 가는 걸까요? 팩트맨이 괌 관광청 한국사무소에 문의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입국은 가능하지만 통상 10일간 격리가 필요하고 격리 6일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해제된다는 답변입니다. 우리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없다고 일축했죠. 일부에서는 미국 가려면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주장도 있는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지침을 보면 미국에 오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음성 판정서를 요구하는 건 맞지만 특정 백신을 지정한 건 없습니다. 자가격리는 어떨까요? 어제 업데이트된 CDC의 백신 접종 완료자 지침입니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미국 도착 후 자가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하는데 FDA가 승인한 백신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긴급 승인한 백신도 적용될 수 있다 언급합니다. 다만 미국 안에서도 앞서 살펴본 이 괌처럼 자치령마다 또 각 주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CDC 역시 해당 규정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힙니다. 주정부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좀 달라서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방역당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접종 사실을 상호 인증하는 방안을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코로나 초기부터 방역 모범국으로 부러움을 받았던 대만은 확진자 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 없이 방역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혜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가게 앞에 물건을 사려는 줄이 끝없이 이어졌고 매대는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8개월 동안 지역 감염 확진자 0명이었던 코로나19 청정국 대만에 감염자가 늘어나자 물품 사재기가 이어진 겁니다. 실내 오락실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더니 지난 15일 이후 줄곧 세 자리를 기록하던 확진자 수는 오늘 사상 최대치인 333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업이 있는데 4시에 픽업해가라고 문자도 오고 웬만한 학교는 중지 상태로 가고 백신은 지금도 계속 예약해서 맞아야 되는데 지금 뭐 5월 말까지 예약이 안 되는. 특히 1%도 안 되는 백신 접종률이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외신들은 대만 정부가 화이자 공급사와 계약까지 맺었지만 결국 유통권을 준 중국 기업 탓에 물량 확보에 실패했다고 분석합니다. 인구 몇 배 이상을 확보한 다른 나라와 달리 인구의 70% 분량의 백신만 확보한 대만에서는 현재 보유한 백신이 10만 도스 이하로 떨어져 예약도 중단됐습니다. 또 강력한 방역 효과 속에 많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넘게 방역 모범국으로 주변국의 부러움을 받았던 대만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오늘 새벽부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42명이 숨졌던 어제보다 더 강한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틈 사이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꺼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방송 연설을 한 뒤 현지 시간 오늘 새벽부터 맹폭이 재개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가자 지구에서 하루 최다인 42명이 숨진 어제 공습보다 더 강한 폭격이 이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동 예루살렘 시위 사태 이후 8일째 계속된 무력 충돌로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아이 58명을 포함해 190여 명이 숨진 반면 최소 10명의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They have no water. They have hardly any electricity. It's terrible there. And until this will be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우방인 미국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공동성명 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유대교 회당의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종교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최소 2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유대교 회당에서 사전 경고를 무시하고 행사가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주말 사이 전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65년 만에 가장 빠른 장마가 벌써 시작했다고 해서 올해도 장마가 시작한 건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마와는 거리가 멉니다. 최근 비는 장마 전선이 아니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한 건데요. 기상청은 올해도 평년처럼 6월 중하순이 되어야 장마철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 이남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 서울은 25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모레는 날이 더 더워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